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 또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데요. 오늘은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시그니처 9인승 디젤 풀옵션 차량이 아트원으로 입고돼서 뭔가 새로운 황제 차박의 장을 시연했습니다. 한 번쯤 천천히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우선은 외장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어닝, 오늘 비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약간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 우산 속이 아닌 가을비 어닝 속에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외관에는 F45S 피아마 사이드 어닝과 아트원에서 직접 수입하는 루프 박스 마실로드, 카니발과 어울리는 건 기본, 전체 높이가 2.1이 안 넘기 때문에 차고 아파트 주차장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일단은 외관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물론 일체형 루프 박스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사이드 어닝 브라켓이 개발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실 로드와 사이드 어닝이 있다면은 한층 더 외관에 캠핑하는데 즐거움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차량은 9인승이 6인승, 즉 평소에는 6명이 승차하고 주말에는 2명이 취침할 수 있는 황제 차박 캠핑카의 6인승 모드를 보고 계신데요. 작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전체 바닥 방음이 이렇게 모노륨으로 깔려 있고요. 그 위에 요즘 유행하는 라인 매트가 새들 브라운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는 순정 새들 브라운 칼라 그대로, 마찬가지 2열에도 순정 새들 브라운 칼라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요. 바닥 쪽에는 요즘 한참 유행하는 요트 바닥 누티크 장착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앞쪽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으며 부드러운 커버 매트가 먼지들을 흡수할 것이고, 요트 바닥은 실제로 요트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고 물기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끄럽지가 않고 걸레로 닦아 주시면은 바로 관리가 쉽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자, 엔터테인먼트 후석에 요즘 많이 하는 12.5인치 아크로폴리스, 기아 순정 옵션 가격은 120만원이지만 아트원에서는 90만원에 운전석 조수석 목베개, 현재 목베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전자파가 그대로 앞 승차자한테 전달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목베개가 들어가면은 좀 더 기분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거는 6명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사실 9인승 차량 9명 승차하기는 힘들다는 거 모두가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1열과 2열은 순정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3열에 전동 침대 시트를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6명이 승차하기에는 아주 충분한 공간 나오는 거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침대 모드로 한번 시연해 볼 건데요. 역시나 한 손으로도 앞쪽으로 시트를 이동시키고요. 그러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운전석도 저희가 한번 앞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현재 운전석도 도움 없이 한 손으로 앞으로 당기고, 마찬가지로 의자를 앞으로 이렇게 등판을 제껴주면은 차박 침대 시트 모두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후석으로 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트렁크가 열린 상태고요. 자, 후석에 6명이 승차했을 경우에도 충분한 적재 공간이 남고 이 적재 공간에 짐을 다 실을 수 없다 하면은 상단에 부착된 루프 박스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후석 설명 전에 시트는 수동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앞으로 전진하고요. 마찬가지로 큰 짐을 실을 때는 수동 레버를 이용해서 롱레일을 이용해서 전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보고 계시고요. 전기 장치 또 설명 안 할 수가 없죠. 전기 장치는 현재 3세대 4세대 카니발 모두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 그리고 아트원에서 지속적인 전기 장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인 사항은 이렇게 짐 공간과 전기 장치 공간을 분리를 해줬다는 거, 업그레이드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인들은 간단하게 휴즈만 점검을 하면 되고, 휴즈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파워 아울렛, 전동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보이지 않는 안쪽에는 평균 무시동 히터를 위한 100A 보조 배터리,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 45A, 그리고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 송풍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기본 전기장치 금액은 디젤 기준 295만원인데요 일단 부품 금액을 떠나서 얼마만큼 완벽하게 릴레이 휴즈 부분을 매주느냐는 많은 경험에 의해서 나올 거라 사료됩니다. 자, 전기장치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선은 메인 스위치, 보조 배터리를 구동하는 메인 스위치고요. 12V 시가 아울렛, 그리고 12V USB 아울렛, 그리고 보조 배터리 표시등, 그리고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무시동 히터 센서. 자, 그럼 이 버튼은 무엇일까요? 이 버튼은 바로 차실에서도 트렁크 부분을 닫고 한번 누르면 다시 열리는, 즉 우리가 취침시에 문을 열고자 할 때는 키를 찾든가 아니면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트렁크를, 테일게이트를 조작해야 되는데, 이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했다는 것도 신의 한 수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측에는 우리가 12V는 원래 순정에 있는 거고요, USB 아울렛을 추가해서 양쪽 모두 스마트폰 충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보았던 전동 침대시트 구현합니다. 이제 유튜브에 수십 번 올렸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알고 있죠. 한 손이면은 아직까지는 차박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 단차를 없애주기 위해서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단차를 이렇게 없애주면은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고, 또 전면 부분에 언더서포트 역시 올려주면은 길이가 연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는 열선 스위치가 있고요. 열선 스위치 옆에 있는 스위치는 등판 스위치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750 완성 됐고요. 뒤로 이렇게 벽에를 연장하면은 1850까지 취침할 수가 있으며, 벽에 보드백에는 이렇게 사이드 쪽에 있는 거를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현 설명드리면은, 현재 안전벨트는 기둥에 있는 안전벨트 3점씩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안전벨트 암놈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취침시에 이렇게 등이 박히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시그니처 디젤 9인승 모델이 아트원으로 입고되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비롯한 6인승 모드로 촬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최초로 4세대 신형 카니발에 이렇게 사이드 어닝 설치를 했습니다. 사이드 어닝 설치를 했고, 사이드 어닝 설치 시에는 루프렉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루프렉을 가로발을 3개를 장착해야 된다는 점도 타 업체에서는 참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4세대 카니발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황제 차박, 차박 캠핑의 종착역, 아트원24.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